패트릭을 만나보러 갑시다. Sea Witch. I can't leave here dressed like this. 어, 못 가. I can't leave here dressed like this. 아, 이 옷으로는 갈 수 없어. 그러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되겠죠? 무슨 옷으로 바꿔 입어야 갈 수 있지? 세일러로, 아, 세일러가 혹시 열렸나? 나도 선원 복장으로 입으면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죠? 워커 옷? 가봅시다. 옷 갈아입자. 새로 열린 게 있지 않을까? 그레이스트 세일러 아웃핏 맞네. 어, 세일러 아웃핏이 열렸죠? 이거네. 이어서 메이크업까지 좋아. 그러면은 머리 좀 바꾸고. 오, 헤어스타일 다 바뀐 거 봐. 어, 대머리. 어, 대머리에 안경 하나 쓰고. 좋아. 수염도 좀 달아볼까? 좋았어. 어, 좋아. 가보죠. 아무도 의심 못해. 아무도 의심 못할 거야. 누가 이 셜록 홈즈라고 생각할까? 아무도 의심 못할 거야. 가보죠. 오, 야, 이거 아주 제대로인데? 변장의 규제? 대머리 가발 이거 되게 어려울 텐데. 뒤통수 봐. 어, 시원하시겠어요? 어, 뒤통수를 바라보는 느낌이 아주 새롭네요. 패트릭! 찾았다. 꿀꺽꿀꺽. Hello there. Are you Karen? 당신이 카인인가?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게 뭐여? We've heard all about the gambling on. 갬블링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You seem like the likely sort, and I'm up for it. 팔씨름? 팔씨름 잘한다고? 팔씨름 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팔씨름. 셜록 홈즈 팔씨름 잘하나요? 셜록 홈즈 팔씨름 엄청 잘해요. 잠깐만, 펠로우 패트릭. 아, 이거 못 읽었는데. 셜록 홈즈 팔씨름 되게 잘해요. 원래 원작에서 팔 힘이 되게 세. 원래 복싱 선수 출신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 뭐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어, 힘 줘. 왼쪽, 아, 왼쪽 마우스로 힘 주고 오른쪽 마우스로 버티고. 오, 이거 봐라. 활시름도 있네. 스태미나 딸려, 스태미나 딸려. 당했다. 별것도 아닌구만. 뭐 어쩌자는 겁니까? 아, 뭐야. 계속, 어. 다시. 난 다시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돈을 줘야 될 겁니다. 돈 줘야 되는데 지면. 아, 이거 어떻게 해. 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상? 내가 괜히 이겼나? 이제 뭐 밥이지 뭐. 이런 밥이야, 밥. 너무 쉽지. 이런 애들 뭐 동네에서 좀 놀았나 본데. 아, 이런 애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장난하나 지금. 뭐 힘 좀 줘보라고. 이것밖에 힘 못 주나? 용 쓴다, 용 써. 용 쓴다. 싸싸싸싸! 뭐, 어쩌라고. 어, 힘 쓴다, 얘.
오오, 야, 힘쓰네. 잡잡잡. 얼굴 풀리면 잡잡잡. 그렇지. 얼굴 풀리면 얼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럴 때 넘어가지. 어, 잡잡잡잡잡잡잡잡. 길을 좀 모으고. 아, 이러, 아, 어, 연속 공격하네. 잡잡잡 넘기고 길을 살짝 모아놨다가 잡잡잡 이런 데 넘어가 넘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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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아. 좋았어. I'd like to buy you a drink. 내가 술 한 잔 사지. 어, 승자 아량이라. 좋아, 마십시다. 그렇지. 아, 두 번 이겨야 되나 봐요. 두 번 이겨 인정해 주나 보다. You've got money, eh? Not all that much. 당신 같은 사람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대. At least you're not as poor as me.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데? 자네 직업이 없나? Why do you say poor? You're not working.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일을 하지 않나? 자기는 포경꾼이래죠? 포경, 아, 고래들이 요즘에 희귀해져가지고 사냥할 수가 없대. 고래들이 별로 없대네? 당신 포경꾼이야? A harpooner. Interesting. 재밌구만. You've had a lot of adventure. 모험을 많이 했을 텐데, 안 그런가? 물론이죠. 엄청난 더진 이었으니까 수년 동안 그랬나 보죠? 블랙피터? 블랙피터 안다 그랬지 방금. 그렇지. 혹시 자네 블랙피터 하나?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다던데. 그건 별로 안 좋다는데 그 사람? 자기네들한테 자기네들 중에 최악이었대. 거짓말도 잘하고 위험한 인물이기도 했고. 그렇구만. 블랙피터에 대해서 끔찍한 소리를 들었는데. 어나더 드링크? 한 잔 더 하겠나? 좋아, 더 말해주게. 내가 한 잔 더 사겠네. 그때는 1883년 일이었어요. 8월에 피터는 우리 그 씨 유니콘의 선장이었는데 자기는 거기 포경꾼으로 일하고 있었대요. 아이스피크? 뭐 빙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북쪽으로 표류가 됐다는데? 그녀가 뭐라는 거야? 그가 도대체 누군데? 그가 누군가? 잘 모르겠어요. 틴박스. 틴박스? 틴박스. 작은 박스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대. 좀 있다가 다음날 저녁에. 아무도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대. 아무도 그가 블랙피터. 뭐야? 당신 알고 있지 않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넌 알고 있지 않나? 그렇습죠. 난 알고 있죠. 그 스키퍼는 힐 같은 거를 신고 있었나 봐요. 레일... 아, 뭐야 이게. 블랙피터가 살인자였구나. 블랙피터가 누굴 죽였었나 봐. 근데 블랙피터는 죽었는데? 그 전에 누굴 죽였었나 보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니까? 뭔가 이 사람의 외모에서부터 추리를 할 필요가 있어. 귀걸이가 수상하구만. 골드 이어링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 콧구멍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이건 아닌가? 손 뭐 이런 거 봐야죠. 이 얼룩. 싸구려 오시구만. 가난한 팔뚝. 강한 팔.
노란 손톱? 노란 손톱? 노란 손톱. 어, 문신이다. 아, 선원의 문신. 이걸로. 플랜트 파우치. 이게 뭘까? 고트 토일렛? 화장실에 좀 가야겠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잠깐만 기다리게. 난 좀 화장실에 좀 갔다 오겠다. 잠깐만, 파우치. 이거 뭔지 수상한데? 이 파우치를. Here it is. 아하! 이게 뭐야? 파우치를 방금 거기다 넣어준 거죠? 돈을 넣어줬나? Have you got any tobacco? I've run out of mine. 이게 뭘까? 아, 저기 의자대 걸어놓은 데다가 파우치를. 아! 이 파우치 그 오두막에 있었던 거잖아. 아, 얘가 범인인가 보다. 킵인 터치. 연락 계속하게. 얘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소년이랑 그 불륜남이 합작해서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어. 이 제 3의 존재까지 생각을 했었어야죠. 맞네. 파우치를. 화장실을 갔다 온다. 화장실 좀 갔다 올 수 있는 건 없나? 여기 화장실이 어딥니까? 미술집엔 화장실도 없나? 이 사람 누군데 여기 무슨 벌레가. 아, 이 등불 때문에 벌레가 많은 거구나. 이 사람한테 벌레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화장실은 뻥이었구나. 아예 못 가네. 그러면 머릿속을 정리 다시 해야겠어. 패트릭 파우치 그리고 패트릭 카인. 이 새로운 존재. 파우치는 유죄를 증명한다. 카인은 확인했다. 파우치가 자기 거라는 거를 확인했죠. 이것의 의미는 그가 그 범죄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유죄. 파우치 프로비짓. 카린이 파우치가 잘 거라고 확인한 거는 그 살인 현장에 그가 있었다라는 거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죄인지 아니면 방문했을 정도인지만 결정을 하는 거죠. 그가 유죄라고 일단, 아, 방문했다고만 일단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뭔가 짧아. 그런데 그가 범인이라고 하면, 빨간색이 된 거 보니까 그가 범인이라고 놓기는 좀 힘들겠군요. 그가 방문했던 거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알겠네. 그럼 다른 단서는 없나요? 없어요. 이게 모든 단서의 전부야. 좋아. 그러면은 그가 만약에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그가 만약에 범인이라면. 그가 만약에 범인이라면 허틀리는 이노센트 하지. 그렇지. 허틀리는 이노센트 하겠지. 네일도 넬리간도 이노센트 하겠지. 그럼 얘가 이제 쭉쭉 뻗어나가는 게 아닐까? 그래. 얘는 힘이 세야 되고. 그렇지? 힘이 세야 되고. 이건 뭐였지? 종이를 누가 훔쳐갔다.
이거는 looking for paper. 아, looking for paper? 누군가 침입하려고 했었다. 이거는 넬리가니 거기 있었다 정도? 그래, 넬리가는 결백하고 그냥 거기 있었다 정도. 위험한 질투. 이것도 그냥 결백해. 그래, 그러면 힘센 사람이었고 파우치는 유죄를 증명한다면 카리니, 패트릭, 카이니 유죄 아닌가? 컨뎀 카린, 업조업 카린. 얘가 더 설득력 있지 않아요? 얘는 힘이 셌잖아. 난 얘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 패트릭은 매우 차가운 냉혈한 살인자. 근데 범행 동기가 되게 애매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패트릭 카이는 피터를 죽였다. 하지만 살해는 우연히 일어났다?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기에는 그 폭경 그거를 던지는 게 장난이 아니었을 텐데. 와, 이거 결정 내리기 되게 힘드네. 자기 방어 수준에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았을까? 얘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었지.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힘이 세야 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범행 동기가 없어. 범행 동기를 모르겠어. 모든 게 준비됐는데 범행 동기가 없어. 저쪽은 동기만 있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걸 것 같고. 결말이 달라지는 거야? 네, 여기서 완전 달라져. Care to lose another 10 shillings? 패트릭은 그럼 쟤를 왜 죽였을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꾸 이러네. Care to lose another 10 shillings? 아, 범행 동기가 없단 말이지. 얘는 지금 단서가 더 있나요? 단서 없어. 이거만 선택하면 끝이야. 예전엔 피터가 살해했다면서요. 피터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피터가 살해된 이유. 그러니까 지금 용의자는 3명이야. 증거가 너무 작은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 죽은 사람과 관계가 있을까요? 글쎄. 일단 내 생각에는 패트릭이 범인인 것 같아요. 피터가 예전에 살해를 했고 그걸 패트릭이 봤다는 거. 좋아. 그러면 범인 돈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아, 되게 애매하네. 아, 피터가 예전에 살인을 했고 그걸 패트릭이 봤다는 것. 나는 뭔가 일부러 죽였다고는 생각 안 해요. 뭔가 자기 방어. 자기 방어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 이걸로 가겠어. 돌이킬 수 없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제. 아, 내가 잘 결정한 건지 모르겠다.
옷은 좀 갈아입고 가죠. 네. 너무 못생겼죠? 다음날 심판, 뭐 재판 같은 게 열리지 않나? I must be at the wrong address. I'd like to speak with the ship's captain, a Captain Ahab. Is that you? No, my name is. 내 이름은 셜록 홈즈입니다. That detective fella. 뭐 so, 탐정이라고? You wanted to see me. 나를 보길 원했던 거야? Correct. 맞습니다. 당신은 대화가 필요하죠. 블랙 피터에 대해서 누가 그를 죽였는지 하푼으로. You know, don't you? 당신 알고 있군요. 그렇소. 어떻게? 타바코 파우치요. 당신이 가지고 있던 선언. 그게 당신이었구만. 믿을 수가 없어. 좋아. 난 혼란스럽소.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난 당신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소. 그가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소. 나도 알고 있어. 그 유가 증권 때문이죠? 어, 맞네. 내 선택이 맞네. 이 사람이 죽였는데 어쩔 수 없이 죽였다 맞죠? 1883년도에 제가 선택한 대로 그냥 이게 흘러가는 건가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거기에 관련된 게 흘러가는 거고? 왠지 근데 이런 게 여러 개 모여서 나중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자세한 이야기는 한글판이 나오면 더 재밌겠네.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돈을 되돌려 놓으시오. 레스 경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잘 얘기해 보겠어. 잘 가시오. 잠시 후. It's good that you asked me to come, Mr. Holmes. We do need to talk. 경감님이랑 얘기를 해야 되겠지. 경찰이랑 얘기를 해야 되겠지. Our case, Mr. Holmes. You sent me a message via your little thug. His name is Wiggins. 위긴스를 통해서 편지를 받았대. 사건이 해결되었다고요? 도대체 그러면 살인자가 누굽니까? 모그가 살인자로? 그의 이름은 모그. 파블로 컨베트로아요. 뭐야 이거. 피터 캐리의 Mrs. Hudson will bring us tea and orange cake. Orange cake? Orange cake? Spoiling me, Mr. Holmes. That's my favorite.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Ah, Mr. Holmes. Inspector Lestrade told me that I should thank you. 아까 그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가 뭐 피터를 죽일 때 옆에 있었다는 건가? It is all because of you that this nightmare is finally over. I believe that this belongs to you. My father's security. 뭐 자기가 실수로 죽였다는 건가? 아, 뭐 해석을 정확하게 못 하겠어요. It would take far too long to explain. Tell me. This is extraordinary. You are a genius. Then that's an explanation. Goodbye, Mr. Nelligan, and good luck. Goodbye, Mr. Holmes. 위긴스는 저의 정보원이군요. 좋았어. 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끝나는구나. 피터의 운명. 피터 캐리는 패트릭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아, 맞네. 실수로 죽였네. 패트릭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특별한 거 없고 어쨌든 담배 깍이 그 오두막에서 발견되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hold to check your con 진짜?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내 결론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다? 게임 경험에 스포일이 될 수 있다. 뭐지? 한번 해볼까요? 이 결론을 받아들이겠냐 이건데? 이거 어떻게? 체크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체크해봐요. 첫 번째 챕터니까 한번 해보자. 이게 뭐지? 녹색으로 뜨는데? 16개 중에 16개의 단서를 모두 찾았고 결론은 카인이 범인이다. 맞는 거 아니야? 녹색으로 뜨는 거 보니까? 맞네. 맞네, 맞네. 이게 얘가 범인이 아니면 빨간색으로 뜰 거야. 맞네, 맞네. 역시 맞았어. 축하합니다. 결론을 받아들이겠어요. Warning. 이번 케이스를 끝내면 세이브가 된대요. 지울 수 뭐 세이브 되나 보지? 노우 버튼을 누르면은 다른 초이스를 할 수 있고 예스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간대. 이 상태로 가볼까요? 뭐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구나. 통계를 내주네. 한 챕터당 유어 랭킹, 퍼스널리티 랭킹, 심파싱 뭐야 이게? 심패시징. 심패시징이래요. 저보고 랭킹이. 피플 솔브 더 케이스. 아, 사람들은 비슷하게 깬 케이스가 77%가 이렇게 깼고 사람들은 비슷한 선택을 64%를 했었대. 그렇구만.